오우. 박수. 아, 짜증낸 거야 지금? Fire. 오리지널로 살아 있네. 나서선 살아 있네 오리지널로. 아 그래 해라고요? 부장 너무 부자연스러워서. 아니 이런 거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서선 살아 있네. 아 제대로 해줬어요. 그 영화에서 보는 그 톤인데? 나사선 살아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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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이 잘하는 건가? 일단 성공 떨어지고 나온 건 어찌 뒤쪽에 내시경도 한번 봐야 돼. 생각해보고. 여기다 고구마 구워 먹을까? 겨울에 여기 다 달라붙어서 고구마 먹고 그러는 거 아니야? 빵. 가열로 이제 냉각 작업을 하고 있고 냉각을 하고 나서 나중에 에어로 한번 털어줘야 돼요. 우와 깨끗해지네 확실히. 에어로 한번 털고 이제 끝내야겠는데. 보기에는 그냥 한번 해보자고. Fire. 시커멓게 묻었어. 에어로 불어야겠다 이거. 오 장난 아님. 지리. 처음에 20일 아 이제 렉스. 와 줄었네 확실히. 렉스 8. 아이씨. 아 이렇게. 아 짜증낸 거야 지금? 알려드린 거야. 아씨. 체인 끊어진 X5에서 탈거한 인젝터들은 이렇게 부식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일단은 장비에 물리기 전에 외부를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세척을 좀 해주고, 청소를 대충 외부 세척은 한 다음에 그 장비에 물려서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돼요. 인젝터 상태를 모르면 그대로 꽂으면 안 되겠죠. 운행을 잘 했던 차라고 할지라도 이런 상태라면 그대로 꽂을 수는 없으니까. 하나는 고장난 인젝터 대신에 제가 재생해 놓은 인젝터를 꽂아놨고, 이제 나머지 세 개는 기존에 차에서 빼놓은 인젝터를 장착합니다. 한번 테스트 돌려보고. 현재 차량의 인젝터 상태를 확인을 해야 이제 차량 나머지 엔진 조립을 하니까, 저는 인젝터를 한번 테스트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요거를 분사량은 정상적으로 조절을 해줘야 돼요. 이 나머지 두 개의 인젝터를 또 테스트하는 동안에 저는 이 세 개의 인젝터를 한번 살려보고 다시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리페어한 이 세 개의 인젝터 지금 테스트하고 있고, 정상 범주에 다 들어가는 수치가 나오고 있어요. 리페어가 완료되고 이 놈은 저 엔진에다 이제 장착하러 갑니다. 인젝터를 6개를 다 만들었고 TPF는 세척이 마무리됐고, 그냥 비용적인 부담 때문에 조금 며칠 망설이시긴 했는데 작업을 재개하기로 하셨고. 밸브를 내가 조립해야 되나? 캠 캐리어에 볼트가 하나 밖에서 부러졌는데 이 부러진 볼트를 지금 빼내고 있어요. 지금 원래는 이런 상태로 돼 있어야 되는데 부러져서 제가 구멍을 지금 뚫고 있어요. 가운데를 뚫고 바코탭으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고, 일단은 구멍을 좀 넓혀가면서 좀 뚫어야 될 것 같아요. 쪽걸남이시네요.
오. 민망하네요, 괜히.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여성 호르몬이 증가한 나를. 술 먹지 말아야 돼. 손이 자꾸 떨려서 이거. 그래서 드실 거잖아. 근데 부러진 게 볼트가 처음부터 삐딱하게 바퀴가 부러졌던데. 응, 잘못, 이게 잘못 바퀴 있던 거야. 약간만 옆이라도 이게. 그냥 보내줘야 되는데. 안 됩니까? 되지, 왜 안 돼? 연장이 없지. 원래 땡가 몰래 수직 드릴, 그 마그네틱 드릴이 있거든요. 예. 욕보십니다. 멋이라고. 해남에서 탭 가져와야 돼. 사투리를 몰라. 가져오시는 분 이거 들고 와서 해보는 게 빠르지 않습니까? 어, 그러네. 괜히 또 눈 들고 왔다 갔다 하시니. 아, 확실히 모질란가 봐. 인젝션은 그래도 6개 다 살려놨어. 까지 저렇게 입혀놨어. 추울 거 같아. 아니, 좀 밤에 춥더라고. 좀 이쁜 게 입혀주시지. 너무 별거 보셨네. 아니, 또 벗길 거야. 아, 또 벗길? 어. 뭐, 하려면 벗어야지. 지금 뭐 하려면 시작을 하려면. 벗고 시작이지. 너도 그래? 아, 전 안 그래. 네가 벗어? 아니, 전 안 그래요. 오, 벌써 목 있어. 와, 대박. 그거를 의자로 쓴다고? 오, 잘못하면 쑥 들어가겠는데? 어. 옛날에 택시 정거할 때 형님이 막 다 깔고 앉더라고. 에어컨 가스통 깔고 앉는 경우는 꽤 많았거든? 뭘 깔고 앉은 거야? 파츠 클리너 통. 기름이요? 근데 허벅지에 힘이 엄청 들어가요. 근데 저거 플라스틱 딱 부서지면 네. 파츠 클리너가 발사되는 거 아니야? 잠깐 상상했어. 벌써 마시라 너도 벌써 마시라. 이게 작업 비용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살려야 돼. 안 그러면 수리비가 오버돼. 항상 내를 못 믿으니. 네? 아니 왜요? 그냥 오후 한번 보니까 예상 외에 그죠? 어. 아니 못할 줄 알았더니 아니면 네. 족밥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데 뭐 그런 느낌? 소리네요. 아니, 이러니까 댓글이 이상하네요. 저 한번 쳐줘야 되는 거 아니야? 박수! 기립박수는 쳐야 되는데. 이거는 하나, 이게 100이구나. 예. 하나, 두 개, 세 개, 예. 세 개 휘었고. 흙기는 다 휜 거지? 네 개 빼고. 아, 네 개 빼고. 예. 얼마나 아팠을까? 그러게. 얘가 아픈 게 낫죠. 건너도 아프구나. 상처 입었나 보다. 와, 이 가이드가. 가이드 상처 입었나봐. 거기도 그래? 아니, 괜찮고. 흡기 밸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이구! 총 여덟 개가 새 걸로 들어가요. 일단, 멀쩡한 거는 그 정도가 있고, 밸브 값이 워낙 비싸가지고, 웬만하면 살릴 수 있는 건 살리는 게 좋죠. 나도 사투리 쓰고 싶긴 한데, 탈출은 몰라가지고. 부산 내려가서 몇 달 살면 돼. 스토리 약간 스토리. 서울말, 부산말. 서울 사람들이 부산 내려가면 부산 사투리랑 서울 사투리의 중간 사투리를 어중간하게 잘 써. 바보 같아. 저도 그랬었는데. 여기서 너만 서울 사람이야. 다 서울 사람이죠.
아니야. 난 경기도 사람. 내 친구야, 뭐든. 에이, 네가 뭐 서울 사람이야? 경기도 촌에 살면 되잖아. 우리 다 경기도 사람이야. 주민등록증상에 있는 주소가 중요한 거야. 그래, 강동구. 그러니까, 제 남양주고. 아, 난 부모님 때문에요, 서울. 나는 경기도 광주시고. 야, 우리 흔히 얘기하는 금수저? 어, 금수저지. 아, 서울 사람은 다 금수저야. 강동구 금수저. 아씨. 아, 부러워. 오늘 또 스타필드 간다 말하고. 어이구, 고자치래요. 같이 가자, 그러니까. 그리스를 말라주나. 알쓰리 가는 거야? 응? 알쓰리. 아, 여자친구가 오토바이 못하게? 여자친구보다 엄마가 더 편하고 부모님이. 또 엄마라 그런다. 엄마. 어머니가 못하게. 어, 사고 났었으니까. 아, 그래서 네가 상태가 참 안 좋지. 왜 웃어? 저는 저 놀릴 때 제일 좋아해요. 놀릴까요? 평소에 당한 게 많아. 그러니까. 아, 그런 거야? 알았어. 어? 빵! 부산 사람 인구 얼마인데 지금? 무시하는 거 지금 경상도? 진짜 일할 길에 진짜. 뭐 체인이 끊어지지 않았더라도 비용이 좀 많이.